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로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하지만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대제로 1400년 역사를 되새기고 불교 문화를 지역 시민 불자와 함께하고 있는 통도사가 어린이 포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축 문화축제 기간 어린이 숙회 법회를 열어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절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축문화축제가 한창인 통도사. 축제와 가을 산사를 즐기려는 탐방객들로 북적인 주말 축제 틈에 아이들이 주인공인 법석이 열렸습니다. 1369년 계산일을 기념하며 어린이 포교 활성화 원력을 다시 세운 통도사가 어제 설법전에서 어린이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계산대제 기간 처음으로 봉행한 이번 수계 법회에는 5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불자 250여 명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린이 수계 법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오계를 오늘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집안이 화합하고 일반 수계자와 달리 오계도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 개정하고 영축총림 율주 해남 스님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쉬운 법문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찰나의 고통으로 깨달음을 되새기는 연비는 도장으로 대신해 관심과 재미를 더하고 수료증과 작은 선물로 수계식을 회향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어색했는데 옆에 있는 형이랑 또 조금은 친해졌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돼서 꽤 신기했어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불교. 통도사는 아이들의 어린 정서와 불교를 자연스럽게 인연 맺고 그 작은 불심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든든한 불교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느리지만 큰 의미 있는 인재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